23년 한 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사랑 덕에 올해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실감나진 않네요. 24년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의도로 찍는 건 아니고요. 꼰대 동네 형이 동생들한테 형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라떼를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취업을 하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겪으면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좋은 전문직을 가지는 게 자연스레 꿈처럼 됩니다. 그 이루어진 꿈은 행복할까요? 우선 저는 2019년 당시 초봉이 한 6천쯤 되는 회사를 갔었어요. 연봉이 6천이면 실수령이 한 400 정도 찍힙니다. 저는 60만원 월급쟁이 대학원생에서 400만원 월급쟁이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죠. 근데 그 행복도 잠시,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취업을 하면 외제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써도 20년이 걸리고 중간에 차라도 한 대 뽑으면 더 연장된다는 걸 취업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을 집 사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 야, 이게 노답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 친구 중에 연봉이 한 1억 2천쯤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걔랑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고민은 절대로 취업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진짜 이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학교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죠. 그럼 그때부터 집값, 교통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기 시작하죠.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저출산 문제로 시끄럽죠. 근데 돈 벌어보면 결혼한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애까지 있다? 그건 진짜 애국자로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 현생이 시작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번 생에서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시간적 자유를 택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전업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주제로 이어져야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많이 말하죠. 제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그걸 할 텐데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기에게 투자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공연 관람 등등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배움이란 걸 대학교 이후로 자신에게 선물해주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원 다닐 때 60만원 받으면 운동을 배우는데 돈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20대에는 배움이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배움은 여러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누가 공부만 하던 제가 운동 유튜브를 하고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만약 진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럼 당장 이 유튜브 끄고 도서관 가서 책을 읽으십시오. 남의 경험을 가장 빨리 훔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끄면 안 되고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Life is hard. 뭐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고수 좋아하세요? 홍어 좋아하십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 있죠.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음식을 맛보고 인상을 찡그렸을 거예요. 어떤 고통이 온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에 익숙해지면 그 진짜 맛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늘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고통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잘 곱씹고 맛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고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그 맛있는 걸 평생 모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자마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살았어요. 즉 수입이 0원이었죠. 그 암흑 같은 고통을 저는 진짜 씹어 삼켰습니다. 누워서 공부를 했죠. 국내 허리 관련된 책은 다 사서 봤고요. 해외의 자료들 싹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이후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고 스쿼트는 체중의 3배까지 다시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정말 잘 음미한 결과 척추 통증 학회에서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스쿼트를 설명하기도 했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온라인 강의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 살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한 번쯤은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아 이건 고수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씹어 삼켜 보십시오.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회사가 좋을까? 저 회사가 좋을까? 퇴사를 할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등등 뭔가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선택에 의미라는 걸 참 많이 부여합니다. 아, 그때 이걸 했었어야 했는데, 아, 저 회사를 갔었어야 했는데 등등 말이죠. 근데 이 선택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을 그냥 좋은 방향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선택만 해놓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선택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시간을 낭비할 바엔 빨리 선택하고 빨리 그 선택을 좋은 결과로 만들려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퇴사를 할 때 한 3일 고민하고 바로 퇴사했고, 그 선택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공, 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세상 물정을 1도 모르는 고3을 졸업하면서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고요. 저는 석사까지 나와서 뭔가 이걸 안 하면 좀 아깝다는 느낌이 많았고, 그리고 사실 전공 이외의 직업을 가지는 걸 잘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정작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시절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했고, 사실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운 건 진짜 책에만 있는 죽은 지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 대학 공부가 쓸모없다는 얘기냐?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학에서 배움은 스스로 공부함을 배우는 것이지, 뭔가 엄청난 지식을 쌓아서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무와 책은 많은 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복사부터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든 배울 수 있다 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 전공이 아니라서,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서 는 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평생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공부해서 알면 그냥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든 공부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뒤늦게 운동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40살에는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집과 세상에 없는 헬스장을 만드는 게 또 다른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전공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3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전공이 뭐죠? 전 문학 공부했습니다. 근데 왜 피디님?